류 배우님 연극 앞두고 계시죠? 야, 연극까지. 연극 렁스 완전 기대 중이라고. 26일 날 개막이거든요. 아, 떨립니다. 오, 나 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 잠깐만요. 어떡하죠? 네, 읽겠습니다. 2049님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배우 두 분이네요. 근데 두 분한테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 몰랐어요. 바로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아미라는 점. 네. 아니 BTS의 엄청난 팬이시라고요. 네, 저 입덕한지 늦게 입덕을 해가지고. 저도요. 재작년쯤? 저도요. 저 빌보드에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보고 완전 입덕해가지고 볼 영상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고.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너무 행복하고 지금 정말 저의 희망이에요. 맞아요. 되게 저는 되게 우울했던 드라마를 찍을 당시에 네.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 이 그 춤 영상 같은 거 보면 너무 이게 힘을 얻죠. 맞아요. 진짜. 어머, 사랑합니다. 너무 대본도 안 보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아니 현경 씨 매니저분이 그녀의 이름은 류암이라고 팬심 계급으로 따지면 사단장급이라고 인정하시나요? 아 너무 제가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럴 때 항상 그 영상을 틀어놓고 막 그 이모미소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아 이거 빨리 가서 춤을 또 따라 해봐야 되는데 하면서 그 덕질의 기본 약간 춤 노래 이렇게 잖아요. 근데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 맞아요. 좀 남자춤이라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해보긴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최애가 지민 씨라고요. 또 말하기 너무 조심스럽죠. 끼가 느껴집니다. 에이. 지민 씨 좋아하는 분들은 본인도 굉장히 끼가 많으신 분들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민 씨 매력 세 가지를 말한다면 뭐 너무 지민 씨 매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좀 이 BTS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하잖아. 맞아. 저는 그 변치 않는 그 열심히 하는 성실함에 정말 감격해요. 항상 뭐 무대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저런 면을 내가 닮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맞아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에게 맞아요. 재밌네요. 아,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김은나님이 방탄으로 하나 되신 우리 여배우님들, 대배우님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희망입니다. 송경민님도 그렇게 얘기해주시네요. 희망이라고. 네, 넘어가죠. 네. 추천곡 하나 듣죠. 어떤 곡이지요? 요즘에 그 연극 대사 외운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또 신곡이 나와서 이 가사 외운다고. 어머나.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그렇죠. 오늘 이렇게 시네타운에서 한번 들어봐야죠. 그 네, 곡. 그렇죠. 네, 우리의 곡, BTS의 버터. 네, 어떤 곡이죠? 버터입니다. 네! 에러.